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 시점에 빗썸의 서비스가 과열로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800만 원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순식간에 500만 원대로 떨어져 많게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보상책 발표가 지연되자 이용 약관도 불공정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회사는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매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인데요. 이 조항대로라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돼 금융회사 같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해킹이나 서버 과부하 같은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이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일단 관련 문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